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서 양지수가 모두 1% 이상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2408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지금 사흘째 흘러내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전날의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수출주에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리스크 역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런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실지 2부 시간에 들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지부터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전일 국내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 시장은 예. 얄밉게도 상승을 보였네요. 예. 금일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역시 최근에 현대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핫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11년을 끌어온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마침내 실현되면서 수혜주로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개편안에 대한 기존 주주의 불편함, 즉 분할 부분에 헐값 산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미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발표 전 수준으로 회귀가 됐고요. 매수 청구권 가격인 23만 3,429원을 통해서 하방 경직성 또한 확보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현대차 그룹이 주주들의 니즈에 발맞추어서 구체적인 성장 전략, 예를 들면 M&A라든지 실적 전망 등을 공개하거나 이번 개편안이 무산될 경우에는 더 주주 친화적인 방안, 즉 배당 정책의 구체화라든지 새로운 분할 비율 또는 분할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주주에게도 유리한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전속 부분의 실현 이익이 분할 부분보다 낮은 이유는 결국 지난 6년 동안에 실패한 사이클 국면에서의 전방 산업업체 현대기아차의 판매 부진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대차 그룹의 6년 만에 판매 개선 사이클이 올해부터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을 기점으로 중국 시장은 높은 수준의 판매 회복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흐름도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수와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이미 신차 사이클의 수혜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개선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신흥국 판매 또한 해당 시장의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불확실성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대한 수혜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판매 개선 사이클이 진입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도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로 현대모비스를 꼽아오셨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자세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예, 목요일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팀장 오셨고요. 벤자민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향후의 성장성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의견 보실 수 있고요. 먼저 현대차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두 분의 의견 어떠신지 듣겠습니다. 어제 3% 강세가 있었고요. 예, 앞서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도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현대모비스가 나왔는데 두 분 모두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거고 이슈가 좀 많습니다. 박용경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행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2014년 이후 급락한 이후 2015년, 2016, 2017년부터
까지 13만원에서 17만원 사이에 계속 갇혀서 이동하고 있는 박스권 움직임을 좀 계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 뭐 최근에 이슈들이 뭐 엘리엇 관련해서 엘리엇 헤지펀드 헤지펀드로 운영하는 유명한 엘리엇 사모펀드 그룹들이 지금 현대차 그룹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분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밝혀서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기대감에 좀 성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사실 현대차 자체로만 봤을 때 실적이라든지 아직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불안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뭐 지배구조 개편이나 그리고 지금 뭐 추가적인 추가 지분에 따른 이제 투자금이 몰려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인 현대차의 이제 뭐 17만 원 선이라는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좋은 의견을 좀 드렸고요.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차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구수로 일치가 됐다는 거 전해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제 바이오주들이 들썩였었지요. 오스코텍의 주가가 18%나 급등을 보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어제까지 종가 기준으로 무려 67%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긍정적이시네요. 저희 신일섭 소장께 듣겠습니다. 네, 지금 그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갓라젠이라고 불리면서 뜨거웠었죠. 네. 지금 약간 주춤거리긴 해도 주춤거려서 지금 안 보는 사이에도 지금 계속 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 신라젠도 보면은 항암 쪽에 관련해서 항암 치료제 쪽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실적은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오스코텍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오스코텍이 원래 뭐 치주질환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치아 이식제 뭐 이런 쪽을 그 개발하던 뼈 이식제 이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유한양행과 함께 폐암 치료제 개발한다는 그 소식. 그러니까 지금 파이프라인이죠. 신약 그 개발되는 그런 라인들. 그런 걸 보고 지금 그 부분에 베팅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지금 신라젠과 재무제표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업이익, 매출액은 다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 마이너스여서 재무제표가 이른바 다 붉어요. 빨간색이에요. 영업이익률도 산출이 안 되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산출하니까 마이너스 40%예요. 지금 일단 이 그 재무제표상 실적은 나오지 않는데 신라젠이랑 비슷하죠. 항암치료제 쪽에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그 만약에 발표가 되거나 개발이 되거나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될 거고 개발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리 오른 거거든요. 이번 연도가 지금 4월밖에 안 됐는데 4월 초인데 무려 고점 대비로 고가로 105.17%가 올랐어요. 네, 네. 지금 작년에도 지금 고가상으로 151% 올랐거든요. 지금 일단 2년 동안 2년이 안 됐지만 상승률만 해도 200%가 넘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뭐 200%가 넘어서 일단 그 기술적으로 과도하게 올라서 이격이 벌어졌다. 이런 약점은 있는데 신라전에서도 봤다시피 가장 그 뭐 임상 결과 발표되거나 이런 시점에 더 뜨겁게 오르고 오히려 실적이 왜 저 재무제표가 안 나왔는데 왜 오르냐 이러면 더 올라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탄력이 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상승면으로 봤을 때는 그 수익이 더 날 가능성이 있어요.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만 빼면. 그래서 네. 고수를 드렸습니다. 예, 오스코텍 여쭤봤는데 두 분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역시 바이오주인데요. 신고가 경신한 엠젠플러스를 보겠습니다. 장중에 변동폭이 굉장히 컸어요. 마이너스 1%가 저점이었고 고점이 한 27% 상승이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엠젠플러스 역시 두 분 모두 굿 의견이십니다. 박윤경 팀장님. 네, 일단 저는 사실 바이오주가 그렇게 이제 투자를 주로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요즘에 네. 바이오주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제가 굿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엠젠플러스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보나 뭐 이슈상으로 보나 앞으로 조금은 더 갈 종목이라고 지금 제가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모습을 좀 보았을 때 지금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고점에서 이제 크게 떨어졌던 부분이 한 17,000원, 18,000원 선
18,000원선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자회사와 지금 마찬가지로 뭐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이 이제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려면 한참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념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5일 목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개장했습니다. 잠시 뒤에 출발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1% 이상 반등을 해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총 1, 2위 종목이 나란히 2% 안팎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어제 장에서만 2.4%나 밀렸었는데요. 1% 오르면서 237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빠졌던 거 다 만회하면서 지금 2%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3% 가까이 올랐었던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긍정적인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도 0.6%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중 최고가를 50만 5천 원까지 높였었지요.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모비스, 또 네이버, KB금융, 삼성생명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양지수가 모두 반등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나흘 만에 상승 전환이죠. 0.9% 상승한 2,430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 이상 오르면서 87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도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오는 15일에 미국의 암학회 발표를 앞두고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하지만 그 밖에 신라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CJ E&N까지 일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최고가를 75만 원으로 높였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있다는 거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예,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도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펄어비스가 2%대 강세, HLB는 오늘도 무려 3%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치료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굉장한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다 분석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보톡스주로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 휴젤, 오늘도 1.2% 오르는데 이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전임 미답의 70만 원선 돌파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아오셨을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자랑해볼까요? 박윤경 팀장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러니까 작년이죠. 11월 1일에 주셨던 제이준 코스메틱이 지금 계속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후반부터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익은 36% 가까이 났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추천주도 보죠. 애경산업인데요. 3월 26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수익이 20% 나고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부터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박윤경 팀장님. 네, 제이준 코스메틱 지금 뭐 추천드린 지 좀 꽤 됐었는데 그동안 지금 뭐 등락폭을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변동이 좀 심했었습니다. 네. 뭐 그 이유는 이제 일단 제이준 코스메틱 자체 회사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자본금도 지금 탄탄하게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중국 자본이 흘러 들어와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자본이 중국 쪽으로 중국 자본을 좀 확보를 하면서 중국 쪽으로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열어주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쪽에서 제이준 코스메틱 마스크팩이 굉장히 인기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일단 뭐 그 중국 쇼핑몰에서 뭐 광군제나 이럴 때 한 번씩 그 제이준 코스메틱에 그 관련된 마스크팩들을
올리기만 하면 거의 지금 1위를 뭐 판매 1위를 달성한 만큼 매출액 한번 하루에 150억 이상 올릴 만큼 굉장히 인기를 있는 마스크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관련된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회사 자체의 탄탄한 그런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튼튼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지금 외교가 사드 문제 때문에 좀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화해 분위기로 좀 가면서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중국 쪽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좀 오랜 기다림 끝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이 상승세를 좀 보게 된다면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거래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매수 들어오고 매도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우상향 그래프를 좀 심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순간 그때 횡보를 분명히 고점에서 횡보를 할 타이밍이 올 텐데 그때 이제 한번 일부 수익 실현하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때까지는 좀 보유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이준 코스메틱은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 중입니다. 박윤경 팀장님의 종목이었고요. 자, 3월 22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애경산업을 저희 신사업 소장께서 잘 매수를 하셨고 20%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요즘에 새내기주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네요. 실적은 원래 좋으니까 상장했겠지만 예. 성적이 좋아요. 지금 그 시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상장한 주식들은 사실 유리한 국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장이 안 좋을 때 상장하면 아무래도 장에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애경산업은 그런 부분도 있고 타이밍이 사실 기가 막혔죠. 아모레퍼시픽, 완성 그 화장품주의 대표주자, 그리고 OEM, ODM의 대표주자 코스맥스의 그림을 보면 똑같잖아요.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 정말 어려웠죠. 2016년, 17년. 완전 칼을 갈았잖아요. 그리고 언제쯤 반등을 할까? 중간중간에 반등을 하다가 결국 다 무너지고 그러다가 지금 다 갭 상승하면서 지난주부터 치솟았죠. 애경산업은 2015년에 상장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2015, 16, 17의 어려움을 다 피해간 거예요. 그리고 애경산업이 지금 상장했더니 화장품주는 다 부활하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장이 좋고 화장품주가 부활하는 타이밍인데 애경산업이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다 밀어 올려버리지. 지금 그래서 애경산업은 그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가 상승하는 분만큼 거의 반영해서 비슷하게 가고 거기서 뭐 더 힘이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애경산업은 굉장히 큰 상승이 지금 더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들고 계신 분들은 지속 홀딩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애경산업까지 리뷰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고 계신지 종목의 변동이 있는지 듣겠습니다. 박영경 팀장님. 네, 첫 번째 종목 AJ 렌터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12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120일선이 나와서 지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평선이 하나로 지금 거의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그 120일선을 지지를 계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근에 2017년 말 12월 달에 지금 갭 하락을 한번 크게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메우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AJ 렌터카가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17년 9월 달부터 굉장히 시장에서 뭐 합병이라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2만 원까지 뭐 3개월 동안 2만 원까지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다음에 지금 합병 이슈가 무산되면서 이틀 만에 그 자기 본연의 가치였던 것보다 더 많은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거의 만 원, 9천 원 후반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익이 뭐 3개월 동안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밑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되고요. 바닥은 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양호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회사채까지 발행을 해서 굉장히 자본력도 좀 갖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승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에 3월 29일 날 한번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목표가는 14,000원이니까 그 14,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제주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저가항공사의 대표주자죠. TA홀딩스 등 다른 저가항공사도 있겠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저가항공사 중에서 최초로 영업이익 1,000억 원대를 기록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는 지금 여러 그 해외 노선도 좀 개발을 해서 올해는 특히나 좀 항공기를 좀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를 해서 다양한 노선을 지금 확보를 한다라고 좀 올해 목표를 좀 밝혔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자석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항공기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항공 좌석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좌석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일단 높은 마진율을 좀 기록한 것과 동시에 그 안에 기내식을 판매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수익 창출에 지금 가능성을 굉장히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제조항공이 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8,000원이라는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다가 48,000원이 지난주까지 목표가였거든요. 네네네. 돌파가 됐죠. 네, 예. 돌파가 됐었는데 48,000원까지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어제와 오늘 좀 매도를 조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주가가 좀 살짝 빠지는 그런 국면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 차례 정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한 만큼 한번 정도는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제조항공 회사 자체로만 봤을 때는 성장기에 있고 실적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다. 하지만 그 신고가를 여러 번 갱신한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수익 실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저희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은 대한광통신인데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제가 추천드린 이래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르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조금 주가가 좀 서서히 조금 빠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회사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굉장히 튼실하고 작년에 성공적으로 흑자 전환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부분을 좀 실적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회사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광섬유가 지금 의료용으로 지금 개발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한번 감안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20일선을 조금 수렴하기 위해서 조금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500원 선에서 5,700원, 5,500원 선에서 추매 타이밍을 잡아서 조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면서 분명히 신고가가 지금 8,100원이었네요. 8,100원을 기록했던 이 신고가는 분명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회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 그리고 물량을 좀 늘려나가시는 그런 부분을 5,500원 부분에서 좀 진행하시면 좀 더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지금 어제 좀 한 4% 정도, 3.5%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6,000원 선은 좀 지지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500원이나 5,700원 선까지 왔었을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웅진에너지입니다. 웅진에너지는 제가 최근에 포트에 좀 편입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웅진에너지가 지금 태양광 사업에서 지금 치킨게임에서 승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쪽에서 지금 굉장히 럼프를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이면서 그리고
실적도 지금 굉장히 개선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작년까지는 지금 적자폭을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는 영업이익 한 5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기술력이 굉장히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웅진에너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지금 6,700원 선에서 좀 바닥을 좀 튼튼하게 다져준다면 지금 자리에서 지금 신규로 매수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승산 가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한 다음 주까지 좀 더 지켜보다가 추천 매수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마지막 카카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매수를 드렸던 가격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지금 1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14만원에서 좀 떨어졌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다시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선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생활 플랫폼으로 저희가 완전히 자리 잡았고 어느샌가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시게 된다면 중장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 캐릭터 사업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지금 아주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에 부가적인 지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카카오티라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지금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창출되는 매출만 가지고 봤을 때도 지금 카카오는 앞으로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좀 한번 살펴보셨을 때는 지금 당장은 지금 횡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박윤경 팀장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봐드렸는데 지난주와 종목 변동은 없었고요. 그중에서 제주항공은 지금 1차 수익 실현 자리다 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신일섭 소장님 10위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10위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와 펄어비스 NC소프트의 관계 설명을 드렸는데 자, 또 컴투스 NC소프트가 반락을 하니까 펄어비스가 급등을 하고 있죠. 약간 상성을 가진 것 같아요. 게임에서 상성 얘기하잖아요. 막 어떤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한테 약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법사는 전사한테 약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여기도 적용되는 게 아닌가. 펄어비스가 급등할 때는 컴투스 NC소프트가 좀 약세예요. 근데 왜 이게 형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컴투스가 지금 펄어비스가 급등하니까 컴투스가 좀 조정이에요. 지금 5위를 보니까 컴투스는 5일 동안 5개가 음봉이거든요. 펄어비스는 5일 동안 5개가 양봉이에요. 정말 100% 상승관계가 있죠. 신기한 것 같고 어쨌든 컴투스 펄어비스가 또 조정을 받으면 컴투스가 올라가겠죠. 두 개를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관계가 영원하진 않지만 지금 이런 관계가 나타나서 얘기를 드렸고요. 서머너즈 워 지금 컴투스의 오랜 캐시카우 컴투스가 원래 이제 재밌는 단순한 게임들을 만들다가 이제 MMORPG 이걸 대박 나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고 있죠. MMORPG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는 리니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서 경품 걸리는 것도 맨날 자동차 같은 거 주고 게임에서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것도 보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좋은 아이템들은 그 게임의 유료 아이템 결제로 인한 수입이 엄청나다는 거고 서머너즈 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실 외국에서 더 인기가 많아서 그때 애기 보여드렸는데 외국 사람들이 서머너즈 워에 나오는 캐릭터 분장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러죠.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이런 것도 개최를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외국 선수들도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하고 했었고 요즘에는 배틀그라운드 그런 리그가 펼쳐지고 있죠. 근데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이게 서머너즈 워 월드
챔피언십 9개 주요 도시, 세계의 9개 주요 도시예요. 여기서 온 오프라인 본선을 거친 다음에 여기서 16명의 지역 대표 선수들을 참여시켜서 글로벌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투스 서머너즈 1은 지금도 계속 그 세계 리그가 펼쳐지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동안에 계속 업데이트와 뭐 캐릭터의 변형과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해줬기 때문에 이 유저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이걸 즐기고 있어요, 이 게임을. 그래서 컴투스가 그 MMORPG, 서머너즈 워에 대해서 처음에 그 개발도 잘했지만 그 뒤에 관리도 굉장히 잘해서 지금 계속 훌륭한 장기 게임, 뭐 리니지 같이 오랜 장수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고. 9위는 지금 그 애경산업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나왔는데 요즘에 신규 상장주가 너무나 그 좋네요. 지금 뭐 카페24 같은 거는 완전 날라가 버렸던데. 지금 그 뭐 테슬라 모델이라고 사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좋지가 않아요. 지금 사고 나고 이래서. 근데 어쨌든 테슬라의 그 모델로 상장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상장해도 자동차주가 아니고요. 테슬라처럼 이제 좀 인정을 해준 거죠. 실적이 안 되는데. 그런 그 주가도 오르고 있고. 어쨌든 신규 상장주가 지금 타이밍이 좋아요. 지주시장이 좋기 때문에. 애경산업도 지금 상장하고 지금 좋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화장품주. 그러니까 애경산업이 생활용품하고도 가까워서 뭐 LG생활건강이랑도 볼 수 있는데 LG생활건강도 사실 지금 생활건강자가 붙어있어 그렇지 생활건강하고 음료도 하잖아요. 한국 코카콜라도 갖고 있고. 근데 사실 LG생활건강도 이제 화장품주예요. 사실 매출 비중이 화장품 쪽이 절대적이 많이 올라가 버렸고 30대 30대 30이었거든요. 처음에 황금 분할이었는데 LG생활건강도 사실 화장품 비중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LG생활건강까지 놓고 본다고 해도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맥스는 OEM, ODM의 대명사니까 지금 전부 이번 달 들어 갭 상승을 했잖아요. 갭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갭 상승이 지금 나와서 갭이 아직 메꿔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러면 갭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죠. 이거 이동평균선이든 무슨 추세선이든 뭐 다 긋지만 갭이라는 게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갭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그 자리가 완전 전환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스 봤을 때 애경산업은 지금 여기서는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에이지트웨니스 이거가 너무 뭐 리니지도 그렇지만 사실 요거 하나가 너무 절대적이지 않냐 이러지만 이게 또 EUB가 모델이잖아요. 이게 원래 견밀 이펙트인데 EUB가 또 모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즌 모델 EUB 새로운 뷰티아보가 나왔고 여기 상장 조달 자금 1,400억 원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거 IPO에서 상장하는 목적이 이거잖아요. 사실 뭐 지금 그 어떤 기업의 어떤 목적이라던가 기업의 어떤 뭐 그 개념이 아예 나는 상장을 안 하고 내 돈으로만 영업을 하겠다 이런 기업도 많아요 지금. 근데 이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또 공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리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회사를 알리는 효과도 있고 상장 자금이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막대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화장품 생활용품 영업 영역 인수 합병에 쓸 예정이고 브랜드 마케팅 시설 설비 투자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거 중국 진출하는데 쓰겠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해외 역직구로 이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가 상장되어 있던 2015, 16, 17에 그 중국의 그 안 좋았던 부분을 싹 피해갔는데 거기다 또 역직구를 뚫어놨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해외 진출을 중국 진출을 직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중국 직진출을 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애경산업은 지금 너무 데뷔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요. 데뷔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뭐 그 아이돌도 마찬가지로 아이돌도 데뷔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너무나 강력한 아이돌 예를 들어 지금 뭐 예를 들어 소녀시대가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신규 아이돌이 나오긴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피해서 나오면 더 효과가 큰 거죠. 애경산업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위는 그 프레쉬에이 CJ 프레쉬에이입니다. CJ 프레쉬에이는 지금 주가가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주, 식품주가 주가가 그렇게 안 오르고 있을 때 아예 시선에서 빼놓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갑자기 20%가 떠서 시작을 하면서 언론에 나와서 아 이거 입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20%를 더 주고 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이 본전 심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사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으로 봤으니까 그때 가격이 아쉬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CJ 프레쉬의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각 대기업의 식자재 계열사들 주가가 2015년 이후에 이것도 화장품주랑 똑같아요. 식품주, 화장품주가 다 2015년 고점이에요. 그 뒤로 패션주도 그럴 거예요.
지금 다 밑을 기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1년은 한번 기다려봤어요. 2, 3년 되니까 사람들 그냥 기억에서 잊혀버리고 포트폴리오 다 지워버렸어요. HTS에서 다 관심 종목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근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 또 20% 위에 뜨면은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아 이거 그때 나 보고 있었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CFRS의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지금 밑을 기고 있는데 바닥을 이걸 그냥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2인 가구 증가해서 마트 대신에 접근성이 좋고 소용량 구입이 가능한 편의점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실제로 신선식품 구매하는 고객이 급증했다고 해요. GS25나 CU가 통계를 냈는데 1, 2인 가구가 식자재를 사가는 예전에 도시락과 삼각김밥만 놓여있던 그 자리에 신선식품이 놓여있어서 저녁에 삼겹살을 꺼먹으려고 상추를 편의점에서 사가고 있어요. 1, 2인 가구들은. 그리고 그 지역 아동센터 그 연계해서 쿠킹 클래스를 CJ 프레시가 꾸준히 열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부분도 전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당연히 바로 실적으로는 안 가더라도.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또 편의점 얘기인데 이래서 그 저번에 예전에 원래 편의점주를 처음에 갖고 왔었던 이유가 편의점주의 변신이 무섭기 때문이었거든요. 우리가 편의점이 맨날 뭐 시급이 올라갔는데 너무 어렵다. 그리고 편의점이 맨날 500m 내외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계속 그 뉴스를 보니까 너무 답답한데 이게 그걸 바꿔보면은 지금 편의점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안 엮이는 데가 없죠. 지금 CU와 제주항공이 편의점 결제 서비스를 론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주항공 표를 산 다음에 편의점 가서 결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삼성증권이 제주항공에 대해서 1,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고 뭐 그 보고서를 내놨는데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일본 동남아를 엄청나게 뚫었어요. 일본 동남아를 엄청나게 뚫은 데다가 러시아 쪽 가까운 데도 다 뚫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려우면 어떠냐. 그러면 나머지를 다 뚫어서 일본 소도시 아직도 지금 세고 쎘거든요. 사람들의 이제 막 엄청난 후기가 올라오면은 이제 너도 나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가정 같은 게 아니거든요. 여행은 한번 가버리면요 계속 가는 거죠. 왜냐면 너무 호기심이 많으니까 한번 가서 재밌는데 딴 데 또 가고 싶잖아요. 계속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이든 진에어든 TA홀딩스 그리고 상장될 TA항공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저가 항공주 테마가 한번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뭐 군단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벤져스처럼 제주항공 뭐 하나만 있었는데 여러 개 이제 군단이 형성되면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테마가 형성되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장님 제주항공을 지속적으로 들고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직은 지금 제 생각에는 너무 초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보고서들 막 나오잖아요. 보고서가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겁니다. 분명히 증권사들이 매수 보고서를 막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서를 맨날 매수 보고서 내놨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기억 트라우마 그리고 증권사에 대한 되게 불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상승 초기라던가 대세 상승장에는 걔네들이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자기네가 목표 주가로 낸 거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추격하면서 목표 주가로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고점에선 조심해야겠죠. 예전에 OCI처럼 뭐 태양광의 4번 타자니 이러면서 목표 주가 뭐 올리는 매수 보고서 수십 개씩 나왔거든요 한 주에. 근데 그거 이미 OCI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한 다음에 고점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시작점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아니라 걔네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위는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이 작년 ROE 이게 17.3% 나왔는데 증권사에서 1위를 먹었어요. 지금 자본금이 1조 3,976억 원인데 순이익이 2,416억 원 나왔어요. 그래서 신용 이게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다 봤더니 물론 브로커리지의 최강자. 그러니까 브로커리지가 제가 약화가 됐다고 하고 뭐 이제 평생 무료가 돼서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 시장이 화랑이고 이러면 브로커리지가 당연히 도움을 받는데 키움증권은 점유율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왜냐면 뒤에서 많이 추격했었잖아요. 키움증권을 압박하려고 뒤에서 브로커리지 많이 치고 왔었어요. 그래서 점유율이 많이 뺏겼어요. 근데 키움증권 알고 보니까 점유율을 그냥 뺏긴 건 아니고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체질을 개선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익이 났고 신용 융자 잔고가 엄청 는 거죠. 이것도 뭐 나쁘게 본다면 볼 수도 있는데 주식 시장이 오르고 하락이 되면 이 신용 융자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주가가 하락장이 되면 신용 융자가 줄어요. 그러니까 신용 융자 잔고가 늘어나서 야 이거 무슨 얘네 빚잔치 하다가 너네 망해라 또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용 융자 잔고가 느는 거는
그냥 대세 상승장이라는 어떤 확증이거든요. 신호예요. 신용융자 잔고가 이만큼 늘어서 이제 키움증권은 많이 벌었어요. 이자 수익을. 이게 신용융자 잔고를 많이 늘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도 수익을 많이 내면 좋겠지만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어쨌든 키움증권은 1년 만에 이자 수익이 45%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신용융자를 빌려서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키움증권이 미워요. 그러면 생각을 또 바꿔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키움증권의 주주가 돼버리면 나는 얘가 안 미운 거예요. 키움증권이 신용융자를 많이 해주고 이자를 많이 수익을 내면 내 키움증권 주주니까 좋겠죠. 그래서 키움증권은 주시장의 활황기에서 꼭 들고 가야 될 증권업종의 탑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섭 소장님도 10위부터 6위 종목 변동 없었고요. 왜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넷마블 게임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전일 이슈가 좀 있었죠.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 취득, 2대 주주로 취임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제 있었던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시장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BTS 이 지적 재산권 IP라 그러죠. 여기에다가 게임 콘텐츠를 연계해서 향후에 이 기존 게임 사업이 상당히 강화가 되면서 글로벌 사업이 확대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 서비스들, 이 서비스 허가권이죠. 판호라고 불리는데 이 부분들이 국내 게임 업체에는 아직 발급이 되지 않지만 최근에 중국 분위기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판호 허용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뭐 해외 매출액이 이 중국 포함해서 해외 매출액이 가장 큰 게임 회사입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은 중국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출시될 신작 MMORPG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향후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전일 같은 경우 사실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상당히 가능성 낮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17만 원, 손절 가격은 1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주가가 7%나 밀렸는데 지금 매수에 적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넷마블 게임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였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갈 거고요. 박윤경 팀장님 5위 종목 봐주시죠. 네, 다음 종목 아스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아스트는 일단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항공 부품주로서는 거의 시장 컨센서스를 맞췄던 유일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천하고 나서 다시 추천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 회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보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자회사를 좀 자회사가 지금 공장을 증설하면서 매출을 추가적으로 한 5천억 규모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캐파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지금 카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국 APT 사업을 조금 수주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된다면 거의 15조 가량의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국내 항공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품 사업체들은 굉장한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과를 좀 보시고 조금 홀딩 전략을 좀 펼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자체적인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해외 고객사들을 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첨단 산업이 한순간에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점차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게 된다면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4월까지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유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SK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뭐 9만까지 다시 갔다가 지금 다시 8만 초반대로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 전부 다 또다시 한번 사상 최고의 실적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하셔야 되고 반도체 관련 종목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고 그리고 추가적인 계속적인 투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랜드플래시뿐만 아니라 D램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2년이나 3년 더 지났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또 저가의 가격대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하시고 목표가인 10만원은 좀 유지를 하시는 걸로 계속적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시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적으로 지금 상반기까지는 아주 괜찮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흑자 전환 이후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하면 할수록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뭐 반도체 패키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영위하는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새로운 장비를 꾸준히 공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AS 사업까지 같이 지금 테슬라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000원 선에서 지금 바닥을 조금 다시 새로운 가격선에서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뭐 15,000원 선대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는 거는 한 2, 3주 정도 좀 더 지켜보셨다가 타이밍을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홀딩 전략은 유효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은 실적을 내고 설비 투자를 꾸준히 하는 한 거기에 수혜를 받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위 종목이요? 네, 뭐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여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굉장히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큰 상승을 4만원대부터 이루었고요. 작년 초부터 네.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이라든지 사업 부분 그 반도체 사업 부분 그리고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 사업 부분 계속적으로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에 대해서 모멘텀을 제대로 받고 움직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지금 1분기 때도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매수를 조금씩 비중을 한번 두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세 상승장은 조금 살아있다라고 삼성전기에 대한 상승장은 좀 살아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2분기 때 좀 더 지켜보다가 추이를 좀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은 다시 한번 제가 조금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 한번 매도 사인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매수 사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국전력 같은 부분이 지금 원전 가동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불운한 종목 쪽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제대로 타격을 받았죠. 뭐 실적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적인 부분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고리 원전 뭐 5, 6호기도 언제 가동할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문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재가동 예정이었던 원전 4기가 지금 4기 중에서 3기가 지금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 가동률을 좀 높이면 2분기부터는 실적 상승이 조금 가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흐름을 좀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 가치도 뭐 봤을 때는 뭐 PBR이 0.28배, 퍼가 지금 17배, 지금 연간 적자를 기록하던 밸류에이션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회복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반영되는
선반영 되는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일단 시장가가 지금 34,000원인데 34,000원에 매수를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좀 하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한 38,000원, 39,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충분히 지금 시장 상승 여력에 따라서 회복할 수 있는 한국전력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저와 함께 투자를 하시면 한국전력 좀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위로 들고 오신 한국전력 다시 매수 시기가 왔다라는 관점이십니다.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다라는 분석하에 주신 거니까요. 함께 매매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석 소장님 5위 종목 살펴볼까요? 네, 5위는 펄업입니다. 지금 그 5일째 상승준으로 다시 25만 을 돌파했습니다. 네. 일단 펄어비스가 카운터 스트라이커 핵심 개발자를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펄어비스의 대표작은 FPS 게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왜 이게 좀 의외잖아요. 검은 사막으로 시작을 했었고 검은 사막 모바일 런칭을 했었고 리니지 M이나 리니지 레볼루션, 뭐 라그나로크 M 이런 것처럼 리니지, 라그나로크 다 PC 게임이었죠. 거기서 모바일로 플랫폼을 옮긴 이 회사의 전형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카스의 개발자를 영입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 한때 엄청 인기가 있고 PC방이 열풍을 불고 PC방이 한 시간에 막 3-4천원 할 때 그때 막 그 고등학생들 몰려나와서 다 거기 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부 막 임요환의 드랍시 막 이런 걸 읽으면서 하고 있을 때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다 차지를 했었어요. PC방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FPS 게임이 한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웹젠의 뮤나 리니지도 있었고 그때 되게 다양했거든요. 근데 이제 FPS 게임, 1인칭 슈팅 게임이죠. 퍼스트 펄슨 슈터 보고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런데 그래서 그때 레인보우 6라는 게임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 스트라이커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서든어택 스페셜 포스 이렇게 계보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FPS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인기잖아요. 지금 100명이 모여서 한 섬에서 한 명 남을 때까지 쏴 죽이는 게임이죠. 근데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인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런 그 검은 사막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 그 개발자를 영입했다는 소식에 야 FPS 게임도 손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민이라고 지금 그 1998년에 출시된 밸브의 인기작 하프라이프 사용자 모드를 활용해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베타 버전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민니. 이분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또 어떤 게임을 만들어낼지 굉장히 궁금하고 펄어비스가 만약 FPS까지 손대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그 무기가 많다. 컴투스에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그 돈이 들어오는 게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펄어비스는 아직도 또 신작에 대한 욕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욕심을 그치지 않고 인재 영입을 하고 있구나.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4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유류, 택시 유류화. 이거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카카오 택시 유류 호출 개발 완료했는데 유류 호출은 1,000원에서 2,000원이고요. 비용이. 그리고 즉시 배차 카카오 택시로 호출해서 인근에 빈택시 자동 연결해 주는 거는 5,000원. 좀 비싸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유류 호출과 즉시 배차 1,000원, 2,000원에서 5,000원. 자 이것도 이제 카카오 택시 그동안 무료로 잘 이용했어, 너네 유료한다고 잘 가? 안 써? 이런 사람들은 또 많을 텐데 자 카카오의 주주 입장에서 봅시다. 카카오의 주주 입장에서 무료로 했던 서비스 자 이걸로 물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겠죠. 유료화에 실망해서. 하지만 이 유료화를 하면서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던 거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한다는 거 카카오의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3위는 아프리카TV입니다. 지금 SBS와 아프리카TV e스포츠 공동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e스포츠 콘텐츠 제작, 방송, 사업 등의 상호 협력을 하고 국내외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도모. 이거 예전에 뭐 그 스타크래프트 리그도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가 이제 1세대들이 다 나갔고 스타크래프트2가 나왔으나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아서 스타크래프트1 리그가 다시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FPS 게임들 리그가 쫙 생기고 e스포츠를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옛날의 영광을 그렇게 재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TV는 그거의 플랫폼으로 쓸 것 같고요. 아프리카TV처럼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강력한 무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다
모든 컨텐츠가 여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얹힐 수 있어요. 앞으로 뭐 예를 들어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아프리카 TV는 그래도 돈을 벌어요. 그냥 로봇이 와서 그 방송하는 거로 로봇 방송을 중계라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은 영원하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도. 그리고 2위는 CJ CGV입니다.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했잖아요. 강변에 CGV 생긴 이후에 세계 500번째로 4DX 상영관을 프랑스에 개관을 했습니다. 4DX 우리나라 기술로 수출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4DX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금 최첨단에 막 물 맞고 막 지능 느낌 나고 아시죠? 뭐 이런 그 아바타 같은 거 이런 걸로 보면 아바타 2, 3가 나온다면 굉장히 실감 나겠죠. 그래서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각지 극장과 체인점 각기 극장 중국 각지 극장과 체인점을 제휴를 했는데 이 이후에 미국, 일본, 러시아, 멕시코 등 58개국에 지금 4DX가 나가 있어요. 상영관이 500곳에 이르는데 500번째가 프랑스에 개관을 한 거고 6만 1000석을 운영 중인데 이 지금 94%가 지금 해외에서 운영 중인 거예요. 그래서 4DX로 CJ CGV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중국 진출도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드 보복이 풀린다면 본격적으로 더 많이 상영관을 가져갈 수가 있고 베트남도 뚫었고 CJ CGV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 매출이 굉장히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지금 다가옵니다. 그래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휴젤 1위입니다. 오늘도 지금 예 드디어 60짜리 뚫었죠. 60. 제가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학창시절에 공부해보신 분들 공부는 다 해봤겠지만 예로 들었잖아요. 많이. 이게 우스갠 얘기인데 우스갠 얘기만은 아닌 것은 또 연구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디지수대라는 거를 뚫기가 어렵다는 거. 우리가 50점대를 계속 맞던 학생이 이상하게 60점이 안 나와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58, 59인 거예요. 너무 열이 받잖아요. 그래도 죽어라고 공부를 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63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64, 68, 60점대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휴젤도 마찬가지. 60을 그렇게 뚫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60이란 걸 정복을 해버리면 이게 63만원대로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는 시기는 언제냐고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 얘기 했잖아요. 메디톡스가 퀀텀 점프를 해서 70짜리를 완전히 정복을 했을 때 메디톡스가 처음에 70만원대를 정복을 하고 막 노력을 하다가 확 튀어 올라가 버리니까 77만원까지 간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70짜리를 장악을 했죠. 그 다음에 후발주는 휴젤이었거든요. 휴젤이 60을 뚫은 거죠. 이제 63만원대. 그리고 지금 대웅제약, 나보다 만든 대웅제약, 휴톡스 만든 휴온스 지금 전부 지금 다 강력한 상승. 메디톡스가 1등 주고 휴젤이 2등, 그 다음 대웅제약 휴온스가 지금 후발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그 적강공주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보톡스에 관련된 기업이 많으면 테마가 형성돼 버리고 굉장히 강력해져요. 지금 휴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5.98% 기록을 했는데 코스닥 영업이익률 1위를 기록을 했어요. 아까 키움증권은 증권업종에서 자기자본 이익률 1위를 기록했잖아요. ROE. 휴젤이 지금 코스닥 작년 영업이익률 1위입니다. 이게 55.98이에요. 1000원 팔면 559원 남아요. 엄청나죠. 반이에요. 3% 4%짜리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영업이익률이 3% 4%대가 많아요. 1000원 팔아서 3원 남기는 휴젤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뭐 그 동화약품 손지훈 대표를 영입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기존의 제약회사에서 영업 쪽으로 굉장히 잔뼈가 굵고 어떤 그 임상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신 분들을 모시는 거잖아요. 바이오 기업이 제약업체에 어떤 노하우를 빌려오는 거, 장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영입을 했는데 신젠타 코리아의 한선호 대표를 영입했는데 영업 마케팅 부사장직에 앉혔습니다. 자, 휴젤은 지금 신약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지금 영업 인력, 새로운 인력들 계속 영입을 하고 있어요. 아까 펄어비스에서도 봤죠.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고 굉장히 성장성도 높은데 이제 부족한 부분들, 기존에 뛰시던 분들, 기존에 잔뼈가 굵으신 분들 인재를 영입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왜냐하면 휴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신작, 신약 이게 틀릴 뿐이지 어떤 새로운 거를 내놨는데 그런 거를 잘 런칭을 시키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잔뼈가 굵고 노하우 계신 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펄어비스도 계속 신규 그 인력을 영입을 하는 거고 휴젤도 계속 신규 인력을 영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주총회 때 동화약품 손지훈 대표, 휴젤의 새 대표를 선임하는 거 완료가 되었고 지금 영업 마케팅 쪽도 새로 앉혔고 자 이제 새로운 인력까지 장착을 했죠. 이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메디톡스를 지금 역전했고 뭐 또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메디톡스가 조금 그 해외 진출에서 앞서 나가면서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휴젤도 새로운 인력을 그 하면서 다시 또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일단 이게 지금 누가 앞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뭐 그 설화수라던가 뭐 후 이런 거 경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그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중국을 그 올라가는 거거든요. 휴젤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70, 60자리를 돌파한 이 상황에서는 계속 끌고 가면서 어디까지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톡스 4인방 중에서 메디톡스, 휴젤, 또 휴원스까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휴젤은 신인섭 소장님의 넘버원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10종목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카카오와 제주항공은 두 분 모두 포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팀장, 벤자민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